안녕하세요. 오늘은 텻밭에 쑥갓을 따가지고 도일을 싹 날려버릴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유, 쑥갓도 따도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제가 이만큼 따왔습니다. 아, 요게 무게를 다르니까 600g 정도 돼요. 아,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다른 분이 감자를 여기 심어 놓았는데, 씨가 뭐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 감자가 알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제가 4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감자를 이렇게 쫑쫑 작게 얇게 썰어 갔고요. 냄비에 담고 푹 익혀줍니다. 익을 동안 다른 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붉은 고추. 여름에는 붉은 고추로 하면은 시원해요. 오늘 쑥갓 김치 담을 거거든요. 쑥갓도 보통 쌈싸 먹거나 아니면은 뭐 두부에 같이 삶아서 무치거나 이렇게 하죠. 오늘 제가 맛있고 상큼하고 향기가 아주 좋은 쑥갓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감자가 다 삶겼어요. 삶은 감자 물하고 붉은 고추하고 넣으면은 아주 맛있겠죠? 그리고 생강은 사다 넣으면 자꾸 물러지고 썩고 곰팡이 피고 이래가 제가 그리고 초록마을 가니까 이거 다진 생강 이렇게 말려서 가구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개 사왔습니다. 한개 넣고 갈아줄게요. 아이고, 이게 빨리 안 열리나. 아이고, 나이 들면 이거 미스 이 뚜껑도 못 열겠다. 이거 아이고, 손가락에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해야겠다. 맞지야? 요거는 액젓 반컵 종이컵 기준입니다. 매실액기스 3분의 1컵 그리고 마늘 숟가락으로 수북히 한 숟가락 정도 돼요. 그리고 고춧가루 종이컵에 1컵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깨좀 뿌리고 오, 이게 끝이라요. 벌써 다 했어요. 너무 쉽지? 양념도 따로 그릇에 담으면 또 버리니까 요 믹서기에 그대로 할게요. 그 약간 좀 뻑뻑한 것 같은데 요거 갈아 만든 배, 요 식당에서 요 김치 담고 뭐할때 많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맛있다 하길래 저도 한번 사봤어요. 없으면 약간 이제 물좀 붓어도 돼요. 갈아 만든 배 없으면은. 혹시 사과 뭐팩 있으면 사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설탕을 조금 더 추가하고 물 넣으면 돼요. 이렇게 싹 부어가지고 쑥갓은 알레르기에도 좋고요, 호흡기 기관지에도 좋고 또 신경을 안정을 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당뇨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도 있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을 또 좋게 해주고, 빈혈도 예방을 해주고요. 피부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C하고 콜라겐 생성을 만드는 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피부에 이제 멜라닌 피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서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좋다고 하니까, 텃밭에 일하면 햇볕 많이 받아가 피부 많이 상하잖아요. 우리 쑥갓을 많이 드시면 좋아요. 또한 뼈 건강에 좋아서 칼슘이 많이 들어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밀도를 강화하여서 뼈 건강 전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도 되고 있으신 분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백내장, 안구건조증 등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막 울려가지고 영상 찍고 있는데 내보고 뭐 어디 좀 갔다 오라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 간다 못 간다 가야겠게 알았다 카네. 아까 뭐 하다가 잊어버렸노? 아 그래 골다공증이 좋다고 합니다.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쑥갓 향기가 솔솔 나는 게 오오 이거는 색다른 맛이고 너무 좋아요. 보통 부추김치, 파김치, 뭐 배추김치 이런 것만 드시잖아요. 깍두기 이건 완전 어우 색달라요. 여러분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여름철 더위를 확 날려버리시고 맛있게 해가지고 또 입맛도
힘들면 떨어지는데 입맛을 확 살려가지고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